내가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의 눈으로 이 바다 세계를 보면서 또 같이 함께 느낌을 같이 막 나누는 것 같아요. 느낌이 막 통하는 것 같아요.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은 순식간에 색과 형태가 다 변하고 물 속에서도 빛이 어둡고 해서 색이 잘 보이질 않아요. 그래서 세미라로 표현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죠. 그동안 15년 작업 끝에 이 큰 책으로 이제 저의 작업은 총 다 마무리가 됐어요.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순수 회화, 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방대하게 한번 해서 우리나라의 마린아트의 그 장르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.